야, 그저 야수다. 하지만 맛보다가 원액승 방송 맛이 어떠냐? 중독되겠지. 이런 재미가 있다. 진짜 이번 판 실수 한번 할 때마다 여러분께 10초씩 저를 비난할 시간을 드릴게요. 자, 1등 선언 가겠습니다. 저 철면 씨는 이번 판에 완벽한 실력으로 운영을 통해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입니다. 토큰 탐이 나죠?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탐 난다고 토큰을 산다? 지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렸을 때는 뭐 몇 명 있었어요. 장동건, 정우성, 뭐 박신양 이런 분들. 나이 먹고는 아, 문세윤 씨 닮았던 소리 들은 적 없습니다. 정준하 씨 닮았던 소리도 들은 적 없어요. 오케이, 이기네요. 내가 너무 겸손한 경향이 없잖아. 있긴 해. 겸손수심. 어, 새로운 미션이 왔네요. 5연속 1등 모그맘. 안 주겠다는 얘기네요. 형님 솔직히 장동건 정우성이 형님한테 비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에이, 그래도 그분들은 대한민국에서 내려오라는 연예인분들이니까 비벼지진 않는데 존중은 해드려야지. 우리가 또. 그리고 장동건 정우성님을 좋아하는 팬분들의 연령대는 이미 연세가 좀 있으세요. 요새 어린 친구들은 그 아이돌 뭐 방탄소년단 뭐 이런 애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열심히 인터넷 활동을 하지 않으세요. 별 문제 없습니다. 한창 인터넷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들은 장동건 정우성님보다는 좀 약간 이제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기 때문에. 소질이 있으시군요. 솔직히 난 이게 욕심이 나는데 이거 써야 이길 것 같거든 내 생각엔. 체력 이래야 선빵 치면서 얘가 두 번 발동하면서 한 2대1, 3대1 교환 해줄 것 같아. 그쵸. 아까 그거 샀으면 이거 졌을 수도 있어요. 체력들이 애매해서. 그래도 이겼을라나? 뭐 두 배용은 아라키랑 잘 어울리니까. 이게 진짜 이 아라키의 핵심이에요. 얘는 무조건 사놓는 게 좋아요. 그런 거. 지금은 요걸 안 내고요. 요거 정도만 냅시다. 아, 100% 안 되잖아. 근데 리치가 이렇게 째면 어떡해? 얘는 지 체력을 깎아서 돈을 먹는데 이렇게 많이 맞으면 얘는 어떡해 나중에? 죽겠는데? 멀록 발견 한번 해보죠. 아니면 지금 이거 발라놓고 기다리는 것도 괜찮은데 이거 일단 먹고요. 여기서 멀록 발견으로 바로 오바를 노리는 방법과 요게 있는데 그냥 발견하죠. 전투대장. 그러면 이걸 팔고요. 멀록 좀 잘 나오네요. 다들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와, 세네. 여기 세런.
아, 얘가 얘를 한 방에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을 거야. 엄마 곰만 잡아주면 안 되냐? 고맙다. 돌아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폐허를 풉시다. 이 하수인들 중 둘 중 하나 팔아야 되는데. 이러면 요거 팔아야겠네요. 안 풀리네요. 괜찮아? 나 지금 세? 참. 하나는 풀리겠지? 안 풀리냐? 이건 폐허 풀고 가야 돼요. 아, 이거 사고 싶다. 그렇지. 육발할게요, 육발. 여기서 방울뱀? 아니, 참. 맥스나가 좀 좋긴 하거든? 맥스나 앞에서 땅땅 때리면 좋긴 하거든? 근데 이건 뱀이 괜찮은 것 같아요. 앵뱀은 안 돼. 이거 잠가야 돼요, 이거. 이거 사야 돼요, 이거. 이거 벤이랑 여기서 나오는 거랑 상관없을걸요? 무작이라서? 벤인 거 안 나와? 나 처음 알았는데? 나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들어봐. 한번 봅시다.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나왔다. 더 좋은 거 나왔다. 스니드 안 나와도 상관없음. 스니드가 뭐 중요함. 와, 뭐 좋은 건 많이 나오는데 뭘 사야 될지 애매하다. 와, 이렇게 나온다고? 자, 어이, 뭐야? 왜 이래? 아, 참. 아니, 나 골드린 찾아가지고 하고 싶은데.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엄청 세니까. 솔직히 이거 팔고 요거 사놓고 요거 세 개 만나도 상대가 때리고 얘가 때리면서 해도 이길 것 같거든. 솔직히. 음? 절대 못 이겼겠는데? 미쳤는데 얘 지금? 얘 지금 미쳤는데? 하지만 아, 이거 치지. 아, 이런 거 발동하지 말지. 얘는 잡고 갈 수 있을까? 악마. 어, 이거 얘 잡을 수도 있겠는데 운 좋으면. 여기. 그렇지. 와, 얘 황금 에오가에다가 지금 황카 지금 저거 독성 발라가지고 꾸역꾸역 잘 키우고 있네요. 더미. 그렇지. 앵무가 또 나왔네요. 여기서 골드린 나오면 바로 간다. 이거는 앵무 바로 갑니다. 맞죠? 볼 묻고 따지지도 않고
여기서 리븐 대어 찼습니다. 요거 두 개 다 털어버리고 야수랑 리븐 대어 찼습니다. 물론 지금은 못해. 아니 저기요. 아 여기 들어가면 어떡해. 100%입니다. 아 이게 앵무새만 아니면 이 방울뱀이 참 좋긴 하거든. 방울뱀 주장이 진짜 세긴 하거든. 아 골드 아 그러니까 리븐데어가 나오면 앵무가 훨씬 좋아. 근데 리븐데어가 안 나오면 잘하셨어요. 계속 압박하 해적 덱이네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야수 어떻게 어? 수위는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이거는 야수가 몇 장 없어도 이렇게 해야 돼. 일단 이거랑 이거 쳐내고 야수 깔아야 돼. 근데 얘도 내가 리븐만 나오면 스탯으로 이겨. 근데 얘가 독성도 많아가지고 어 내가 먼저 치네. 아 해조디야. 아 카드가 없이 앵무새로 지금 하는 건데 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빨리 리 황금 리븐을 얘 갖고 야야 얘 빨리 죽여. 얘 빨리 죽이고 황금 리븐 찾아 리븐 찾아와. 네가 리븐 독점하고 있었네 이 녀석아. 빨리 죽여 빨리 죽여. 우리 죽었어?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다. 얘한테? 멀록댕이네. 자 야수 찾아. 리븐 야수 7멀록이야 이거 질 것 같아. 아 빨리 제발.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 아 진짜 이거 두 개 팔고 이거 쓰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아 제발. 마지막 리롤이야. 리븐트 필요할 때 안 나오고 불안. 아니 리븐이 아니라 아니 뭐 야수라도 나 리븐이 좋지만 야수라도 나오구나. 내가 뭘 잘못했냐?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하이에나를 살 수는 없잖아 솔직히. 선빵 제발 선빵 제발 선빵 정말 플리즈 선빵 제발 선생님. 아 살았다. 오케이. 나 덤이 나 덤이 진짜 나 덤이 나 덤이. 근데 얘 만날 것 같은데. 돌아오셨군요. 랩업 하지 마. 랩업 해도 이거 찾는 거 좋지만 일단 리롤해서 랩업 할까? 랩업 할까? 근데 얘한테 지는 거 아니야? 얘한테 질 것 같아. 그지? 랩업 하지 마. 얘한테 질 것 같아. 앵무 앵무. 앵무도 야수다. 도발 하나 아니야. 종수야 정신 차려. 도발 이런 거 아니야. 리븐 찾고 야수 찾을 때야. 공포풀을 사야 돼? 사야 돼. 와 정말 순정 야수다. 야 그저 야수다. 얘가 얘 이겨줄 거거든? 그러면 나 2등은 함.
설마 이거 지는 거 진짜 말 이거 진짜 말도 안 되지? 6%인데 그지? 개짓거리야. 독성 있어서 좀 비비나 본데. 아니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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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씨. 그러니까 저거 알지? 그렇지? 좀 많이 모아 달라고요. 이 하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제발. 아니 뭐 이게 나오든 리븐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좀 줘라. 히드라도 안 주고. 아 좀 선 넘네. 아 뭐하는 건데. 어쩌면 김종수 당신이 너무 잘생겨서 블리자드가 시샘에서 형의 확률을. 아 어떻게 지금 내가 지금 몇십원을 썼는데 하나를 안 주냐. 어 그래도 못 이겼겠다. 아 오히려 좋아. 안 나와서 명예로운 죽음할 수 있었어. 나왔으면 리븐 나왔는데도 못 이기는데 이거 못 이겨. 어차피 못 이겨. 진짜 이거 이기려면 이거 앵무 맞춰지면서 황무 두 개에 황금 골드린에 리븐 찾고 맥스나 있어야 돼. 그래야 스탯 한 100백 넘어가면서 이길 수 있어. 진짜 이거 맞춰줘서 딱딱딱 연계기 했으면 이겼어. 하지만